다리가 걸려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죽은 것도 있고. 아마 굳이 그 자식하고 똑같은데. 여기 도망가는데 여기 가스가지고 당신이 도망갔어. 피해가 얼마나 있느냐 소리 한마디 모르는 사람이 없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전국에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특히 충청 지역에 내린 나흘 동안의 강수량은 평년 장마 기간의 한 달치 강수량에 맞먹는 수치였습니다. 청양군은 강수량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또 공주시에서는 세계 문화유산마저 잠겼습니다. 그 현장을 시사인 대선함 제작진이 다녀왔습니다. 현재 충남 공주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금강 지류인 재민천도 범람했습니다. 공산성의 누각 만화루가 지붕만 남긴 채 물에 잠겼습니다. 하천이 범람하고 문화재와 마을이 잠겼던 충남 공주시. 집중호우가 그친 후 피해가 가장 컸던 옥룡동을 찾았습니다. 이곳엔 또다시 비가 내리고 골목엔 침수됐던 살림살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밥솥도 내놓으셨어요. 비가 어디까지 쳤었어요, 선생님? 그럼 집에도 다 빌고 타셨겠어요. 아, 놀라셨겠어요. 내놓은 게 다 가구가 물에 젖어가지고. 제작진은 주민들에게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들었습니다. 7시 11분까지도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들하고 통화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가게 방에서 왔는데 8시 11분에 전화가 오더라고. 그때 다 찼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됐었어요? 이 가게가 넘쳤어요. 그래갖고 나와서 이제 응급조치를 한 거죠. 7월 15일 오전 7시 30분부터 마을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고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대피했습니다. 아침 먹으려고 밥상 다 차렸는데 수저 뜨려고 하는데 우리 적은 손자가 있어서 근데 걔가 막 소리 질러 와보니까 막 물이 막 흐르는 게 금방 내. 그런데 뭐 쪼고 있더니 방해가 여가다 방해가. 도망가는데 여기 까치발도 있어서 정신이 도망갔어. 그런데 주민들은 이 침수 피해가 마을의 수문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는데요. 조금 열어라고 열으니까 물이 막 나가거든. 확연히 여기가 거기 섰던 데가 이 가슴 닿았었어. 그냥 순식간에 다 빠져나갔잖아. 금강 옆 저지대에 위치한 옥룡동은 상습 침수 구역으로 마을에 수문이 있는데요. 주민들은 침수가 되던 날 오전부터 수문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수문을 가봤습니다. 당시 침수로 옥룡동 일대는 주택 110채가 잠기며 이재민 약 123명과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제작진은 주민에게 침수 당시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오후 한 3시 반까지 수문이 닫혀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강물이 여기가 그 동네가 물이 수위가 더 높았어요. 강물이 낮은 상태에서. 그럼 어느 시점이 됐더라도 수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당시에 여기만 누가 와서 봤었으면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구든지 올라가면 그걸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만 봤어도 충분히 여기는 물난리가 날 정도는 아니었어요. 오전부터 마을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는데 수문이 닫혀 있어서 금강으로 빠져야 할 물이 마을을 채웠단 겁니다. 공주시는 어떤 기준으로 수문을 닫았던 걸까요?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금강 홍수위가 떨어지 금강 수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침수가 워낙 높고 홍수 경보까지 난 상태에서 그걸 개편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확인을 하고선 개편을 했을 때 이제 우리 조금씩 나가기 시작인 거죠.
지난 19일 이곳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공주시는 시설 개선을 약속했는데요. 얘기하는 게 뭐 시에서 국가재난관 몇 백을 준다고 하는데 뭐 저뿐만이 아니고 동네분들 뭐 그거야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동네분들은 장판 정도 도배장판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뭐 가전제품이 고기고 수판이 이런 게 좀 다 버렸으니까. 주민들은 앞으로의 상황이 더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번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충남 청양군입니다. 청양에선 제방이 잇따라 무너졌고 비닐하우스 수백 동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나흘간 가장 많은 비가 내려 제방이 무너지고 마을이 물에 잠긴 충남 청양군. 날이 개고 물이 빠지면서 응급복구를 시작했는데요. 온 식구가 정리에 나섰지만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대로 이걸 빼라고.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빠지는 거 아닌가 보다. 여기까지니까 저희가 이제 제 키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여기 거의 이제 어깨 밑으로 타셨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살림이 지금 다 비에 젖어가지고 물에 젖어서 다 불어서 다 망가진 상태에서 이제 100% 쓰지도 못하는 거죠. 제방이 터지며 토사와 함께 들이닥친 물에 집이 잠기면서 방은 온통 뻘밭이 됐습니다. 이런 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뭐를 뭐 어떤 것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너무 마음이 지금 심정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좀 원폭한 동네는 저수지가 됐어요. 죽은 소들이 동동동 떠 있더라고. 마을 인근에 축사 가는 길. 곳곳마다 소의 사체들이 보입니다. 물이 어디까지 찼었어요? 물이 여기 지붕까지 지붕까지. 지붕 나르텔람 드레트. 128마리 있었어요. 지붕에 몇 마리 정도 남았어요? 지금 여기 실은 게 몇 마리예요 지금? 한 70개인데 이건 한 50마리 떠내려갔다는 거네. 축사가 물에 잠기며 50여 마리의 소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축사 곳곳에는 소들이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물이 차니까 소가 막 헤엄쳐서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닌 거야. 돌아다니면서 그냥 기둥지가 없으니 그냥 툭툭 빠져가지고 비닐이가 다 풀려지고 이 하우스에 막 끈 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 막 목 맞아서 죽은 것도 있고 다리가 걸려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죽은 것도 있고 말도 못해. 끔찍해. 마마 부지고 자식하고 똑같은데. 자식처럼 키운 소들을 잃게 된 농민. 마음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살아남은 소들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2사 보내는 거 2사. 청양 대피소. 이곳에는 청남면 주민 약 200여 명이 대피해 임시 거주 중입니다. 산 밑에 집이요. 그러더라 해가에서 자는데 방송이 막 난리가 나서 12시 10분이 밤. 밤 12시 마을에 물이 차고 있다는 방송에 고령의 어르신들은 구사일생으로 탈출했습니다. 빨라 이렇게 입고 왔다게 이렇게 못 입을 새가 있어. 혈압약도까지 나왔님이 참어 걸음도 싸게 못 걸은 양반이 물이 어디까지 왔는데 어디까지 왔다 물이 마당 밑이요. 속상해 죽겠어 아주. 오늘도 갔어도 집 뜨고서 뺑뺑 돌아다니면서 집에 못 들어가고 왔어라. 그 집이 시작하지. 세간살이 하나 챙겨오지 못해 구호물품이 전부인 주민들. 언제쯤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청양은 392명의 이재민과 약 31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진 이유는 제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뼈대만 남은 농가의 비닐하우스들. 이날 농민의 희망도 잠겨버렸습니다. 한창 출하할 시기에 수해를 맞아 과일은 시장에 내놓지도 못하고 썩혀야 하는 상황. 그런데 인양리 농민들은 지금과 똑같은 수해가 작년에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안에 배용량 펌프가 8기가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 시간 텀 두고 찍었어요.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작년에도 수초를 잘라놓고 그대로 그래서 펌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컸거든요.
올해 집중호우가 내리기 직전 농가 인근의 배수문, 지천의 수초가 가득입니다. 지난해에도 수초가 물기를 막아 하천이 범람하며 수해를 입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청양지사에서 집중호우 발생 시 늑장 대처 및 펌프 고장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올 6월 말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봐 농민들은 민원을 넣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작년에 고생하신 것도 아는데요.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서 수초가 또 가라앉았잖아요, 바닥에. 건져내야 된다고 다. 비 와서 이제 그게 또 와서 다리에 또 걸쳐요. 그때 이제 계속 방주로 해서 또 한번 걷어낼게요. 배수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방까지 터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제작진은 농어촌공사에 입장을 물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농민들과 소송 중이어서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려우며 감당할 수 없는 비가 내렸고 타 지역도 침수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작년에 우리가 이 사고 터지고 난 뒤에 농어촌공사한테 이 수초는 이렇게 해서 걷어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절대 반영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한쪽 길을 듣고 한쪽 길을 흘러요. 그렇게 예견했지만 또다시 반복된 피해에 농민들은 그저 암담합니다. 지금 물이 빠지고 난 상태에서 와서 보니까 심경이 너무 진짜 찹찹하고 다시는 농사를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고. 제작진은 청남면과 차로 약 20분가량 떨어진 남양면 운직리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1년 전 마을이 잠기는 수해를 입었지만 올해는 피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m 정도 물이 수위가 올랐었으니까 많은 비가 왔죠. 이 들판에 전부가 다 물이 생겨서 있으니까 단 흐름을 넣은 게 다 깨끗나갔지. 물로 깨끗나가고 그 안이 하우스 안에 물의 자갈이 차여가지고까지도 지금 그걸 다 회복을 못했어요. 1년 전 마을 회관까지 물이 찼던 흔적이 여실히 남아있는데요. 지난해 집중호우로 무너졌던 뚝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 뚝이 완전 터져가지고요. 이쪽 밑으로 다 물바다가 됐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1년간은 이게 임시 복구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복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했었는데 예, 올해 응급 복구가 두 번, 세 번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비는 왔지만 피해는 상당히 적게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요구로 청양군이 보강 작업을 하면서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건데요. 침수 피해 예방 작업으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의 이런 그 요구사항을 좀 행정기관에서 바로바로 들어주셔서 이런 피해가 다른 마을도 피해가 적게 발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흘간의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공주시와 청양군. 수해민들의 삶의 터전도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속절없는 기다림에 비 예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지역에서 수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장마를 앞두고 좀 더 촘촘한 안전점검과 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설 재배하우스가 많은 논산과 부여에서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논산과 부여의 수해 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충남 부여군에는 450mm의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번 비로 부여읍 저석 삼리 마을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층이 우리 집안 오늘따라 막 달랑달랑 하다가 이게 끝난 게요. 비가 그날 안 와서 저녁 밤에. 빨리 떠내려 와서 이게 뭐 난리지 여기. 저렇게 난리. 여기 앞이 이게 난리. 저런 거 다 떠내려온 거야. 여기 창고 쓰는 거 이제 하우스 하니까 하우스 이런 거 쓰는 거 다 물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치우려면 엄두가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얘기했지요. 좀 봉사원들 좀 도와달라고 했지요. 근데 모르겠네요. 해줄라나. 아, 여기 14일 날 저녁에
10시 반쯤 되니까 비가 많이 내려갖고 여기 하우스에 물차기 시작하더라고. 이렇게 물차기 시작해가지고 비도 많이 왔지만 빠른 속도로 불더라고요. 이만큼 채워오르겠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네. 여기 저 주민들한테 다 저 일일이 메시지 보내고 준비하라고 해서 이제 보도 타고 나가시오 다 주민들.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도 모두 물에 잠긴 상황. 구조대가 조금만 늦었다면 더 큰 변을 당할 수 있었다고 주민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표시가 나잖아요, 여기에. 여기 여기까지. 아, 물이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쳤어요. 이 표시가 나죠. 예.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지금 예, 인정을... 지금 이 비닐하우스가 다 덮였었어요. 이 비닐하우스가. 아, 아예 물에 다 잠겨요. 예, 잠겼어요. 위까지 싹 잠겨. 지금 저 표시 나잖아요. 네. 저기 파레트. 예. 파레트 올라 타 있잖아요. 물 빠지니까. 출하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 피해가 더 컸다고 하는데요. 힘들여 키운 작물들도 농민들의 수고도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20일에서 21일 사이 나갈 수박이거든 이게. 여기. 물이 지금 여기도 다 그대로 고여있네요. 이제 또 이놈은 완전히 찼었던 게 물이 그 저기에서 숨을 대가지고 완전히 보이도 안 했어요. 여기서 보면 지금 불과 2, 3일 있으면 딸 수박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버렸지. 이게 저 장사꾼한테 다 넘어가고 건데 계약금 받은 거 다 물려줘야 돼. 그런데 이 마을의 침수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민들은 얘기합니다. 저는 애초에 네. 처음이 여기 본토백이에요. 두 번, 지방 세 번째인가 네 번째야. 옛날부터 여기 비마 조금만 와도 침수 지역을 이게 전형적인 침수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비마 조금 오면 양쪽 배수장으로 달려가야 돼 물품을 나고. 저석 삼리 마을은 지대가 낮고 바로 옆에 금강이 흐르고 있어 장마철마다 피해를 입는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마을 한켠에 배수장이 마련돼 있지만 이번 비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거 다 해놨는데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저걸 또 안 되는 거예요. 배수장. 그래서 그런데 배수장이 물이 덮어가지고 기계가 덮어서 물이 안 나간 거야. 기계가 배수장 물을 못 빨아들여가지고. 배수장을 직접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양수장도 다 물에 잠겨가지고. 그날 배수장은 왜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건지 배수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여군에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행복한 동행. 일단은 그 배수장이 발단에 펌프 용량 자체가 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979년도에 준공된 배수장이고 개민분들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부여가 이렇게 비온 적이 거의 80몇 년도 이후에 또 처음이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큰 걸로 했어도 그 수위가 그렇게 됐어가지고 네. 이례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는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부여군의 입장인데요. 대기과학자 이현우 교수의 말은 달랐습니다. 이런 뭐 시간당 100mm 이상 온 경우 예, 생각해보면 서울 동작구에도 있었고요. 지난번 태풍 힌남노 갔을 때 포항에서도 그렇게 왔고요. 예, 이번에 예, 공주 부여 논산 이 지역에서도 아마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때문에 저쪽에 왔지만 내년에 우리 동네에 오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이례적인 그리고 기상이변이라고 볼 수는 이제 없습니다. 이런 비는 이제 한반도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보게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맞추어서 준비할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기준을 높여서 시간당 140mm가 왔다고 하면은 160mm가 와도 혹은 180mm가 와도 견딜 수 있을 정도쯤으로 설계를 해놓는 게 필요한 일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이번 폭우에도 무방비로 내몰리면서 주민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했습니다.
지금 물이 다 찼어요. 지금 제습기까지 다 적어야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 지금 상태가 너무 심각해갖고 지금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장판이 하나도 없네요. 여기 다 물에 차서 다 찼어요. 네. 그래갖고 저희 식구들이 다 모여갖고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으면은 이거 지금 그냥 막 냄새며 뭐며 썩은 냄새며 뭐 다 난리 났었을 거예요. 뭐 군이나 이런 데서는 봉사가 어제 뭐 뭔 상황이 있어요. 물이 빠지면서 복구에 나서 보지만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 오전에 삿질만 하고 굉장히. 주민들의 화를 돋구는 일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저기 언덕방에서 구경하고 계시는데 어떤가 구경하고 계시는데 진짜 열받더라. 너무하더라고. 진짜 너무하더라고. 그냥 보고 확인만 하자고 오는 거냐고. 상태를 봐야 되는데 저기서 보면은 이게 다 보여? 물만 찬 것만 보이지? 전날 김태흠 도지사와 박정현 군수가 마을을 찾았지만 형식적인 방문에 그쳐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전문가들도 지자체장들의 보여주기식 행정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들이 현장에서 뭐 홍수가 났다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서 하는 행태들은 후진 행정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에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의 권위주의 어떤 이런 행정문화 속에서는 그러한 그 높은 공직자들이 현장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이 고마워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의식이 상당히 사라진 이런 시점에서도 바로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마치 이제 그 과거에 해왔던 그런 구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사회가 벗어나야 될, 극복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3일부터 나흘간 충남 논산에는 45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로 인해 제방이 무너지고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3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충남 논산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공안시설을 찾은 4명이 매몰돼 2명이 숨졌습니다. 14일 호우경보가 내려진 충남 논산시 양촌면.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 일반 산간 지역이었지만 산사태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일 새벽엔 논산천 제방과 인근의 금강 제방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로 물이 들어차면서 긴급하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성동면 주민 200여 명은 인근의 초등학교 강당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물 들어오면 바짝거다가 다 죽는다고 그냥 이렇게 여기 피신을 하라 해서. 어디가 논이고 어디가 하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물바다가 됐는데요. 하천이나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설치된 제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가 그 저희가 말씀드렸던 제방이 무너져서 네. 피해가 있었던 현장인데요. 여기는 이제 논산천하고 노송천하고 같이 합류되는 지점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물의 양이 급속하게 증가되어서 이렇게 제방이 쉽게 붕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진 교수가 논산시청에 전화해 논산천 제방에 대해 물었지만 담당자는 제방이 언제 설치됐는지조차 몰랐다며 지자체의 안일함을 질타했습니다. 네, 논산시청에 문의를 했는데요. 이제 그 언제 이 제방이 형성됐는지 알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오래된 흙댐들은 항상 보수 보강 작업을 이제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대형 재난들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되면 항상 천재다 또 피치 못할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재난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 충분히 대비를 했었으면 이런 참혹한 현장에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원북리 주민들은 수문을 열어 배수만 잘 됐더라도 제방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요. 당시 주민들이 여러 차례 수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문제의 수문이 이거예요. 5바이트 됐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 정도까지 됐는데도 뚝이 터졌는데도 수문을 열지는 않았어요.
제방이 무너지면서 논산천에서 밀려든 물이 인근 마을과 논으로 흘러들었는데요. 수문을 열고 물이 하류로 빠지게 했다면 피해가 덜했을 거라고 합니다. 당시 농어촌 공사와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가 지금 완전 다 지금 다장기계 생겼는데 그 수문을 왜 막아놓고 있는지 난 지금 우리 동네만 지금 막 지금 한번 열어주셔야지 이거 뭐 지금 진짜 다장기계 생겼어. 그거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게 예, 예. 수문이 작동도 안 되는데 뿐더러 예. 40년 된 거라 예. 그거를 하려면 산소로 불어서 강제로 들어야 돼요. 사전에 수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작동을 할 수 없었다는 말인데요. 어떻게 장마철을 앞두고 수리도 하지 않았던 것인지 농어촌 공사 논산 지부에 확인해봤습니다. 그 논산 원봉리 나왔다가 주인분들께서 수문을 당시에 이제 열어달라고 개방해달라고 몇 번을 요청했었는데 당시 이제 수문 개방이 안 된다. 그 말씀하시는 수문은 네. 붕괴된 곳에서 하류구 2.3km 정도 떨어진 제수로에 네. 있는 수문이라서 저희가 제방 붕괴랑은 관련이 없는 걸로. 아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주민분들은 말씀이 조금 다른 게 뭐 여기 수문이 당시 고장이 나서 못 열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네 혹시 그러면은 담당자분께서 자리 안 계시는데 네. 전달을 해드려도 될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나 일단 담당자분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로부터 전화는 오지 않았고 다시 걸어봐도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며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측과 대비가 어려운 이상기후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기후변화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체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전환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되고요. 단순히 그냥 일이 이번에 크게 작년보다는 훨씬 크게 이 호우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땜질식으로 또 처방을 내리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격변적 문제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이런 재난재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된 폭우로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는 가운데 장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엘니뇨 현상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이 강수량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해도 분명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폭우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땜질식 늑장 처방이 아니라 폭우 시 피해가 예상되는 하천과 제방 그리고 배수시설 등의 안전 기준과 매뉴얼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은 물론 빠른 복구 예산 집행도 필요합니다. 시사인 대세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